네, 오늘 세 명의 전문가가 상승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하락장이고요. 한 명은 보합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하락장 예상하면서 철강과 은행 업종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는 상승장 예상하면서 OE 솔루션을 관심주로 꼽고 있습니다. 다음 KTB 투자증권의 이성웅 과장은 역시 상승장 예상하면서 현대 미포조선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모두 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은 보합권 그리고 SK폴리텍을 관심 갖고 있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은 상승장을 예상하면서 SK하이닉스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문가와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윤정식 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3천선이 다시 무너졌는데요. 오늘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월요일이었죠. 굉장히 좋은 시장 나오면서 외국인 큰 폭의 순매수도 나왔고요. 시장이 좋아지는 거 아니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매수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러면서 강한 시장을 또 예상을 했었는데 전일 같은 경우 다시 3천선 내주면서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전일에는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가 중심이 된 기관의 매도세가 좀 거셌기 때문에 시장이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주도 섹터가 좀 부재한 그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펼쳐지고 있죠. 게임주들도 전일 같은 경우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조정받으면서 코스닥 시장도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미국 증시는 횡보하고 있지만 미국 증시가 뭐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월요일날 좋았었다가 화요일날 다시 안 좋아지면서 국내 증시도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이 매수세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는 있지만 원달러 환율이 1189원, 1190원에 육박하는 이제 1200원이 머지않았습니다. 그런 육박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여기서 잘 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금리 인상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되고 있고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간다 하면 기술주에 가장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금리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감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금리는 사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리고 국내에서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좀 큰 피해가 오는 업종들을 좀 피하면서 이 시장을 좀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상에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은 좀 피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재규 대표님,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최근 우리 시장이 굉장히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얼마 전에 반도체 쪽에 자금이 크게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었는데 뭐 파월 의장이 유임되면서 지금 계속해서 채권금리도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국내 증시 어느 정도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이 거의 한 달 정도 가파르게 하락했었던 이런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완만하게 누워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방향으로 아주 크게 밀린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 시장이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과거처럼 굉장히 좋은 시장이라서 이 섹터도 저 섹터도 다 올라가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자금이 좀 유입되고 있는 섹터들을 선별해서 매매하게 된다면 그래도 좀 나아진 시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놓여 있는데 올라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겠지만 쉽게 뚫고 올라갈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환율 같은 경우도 1200원 이상 올라가긴 어렵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코스피를 기준으로 한다면 뭐 3050포인트 정도를 어느 정도는 터치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3000포인트를 살짝 이탈한 상태이기 때문에 3050 정도까지는 좀 여유 있다라는 표현은 좀 어렵지만 그래도 그 정도 수준까지는 우리 시장이 반등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중에는 이제 자금이 좀 유입되는 쪽, 반도체나 뭐 최근 디스플레이에도 좀 자금이 들어오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5G 쪽에 대한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에 방문을 하면서 그 버라이즌 CEO와 미팅을 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앞으로 미래 먹거리에서 뭐 바이오라든지 5G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5G 기업들에 대한 자금이 조금씩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발병하면서 투자가 지연됐었던 이 5G에 대한 투자가
올해 뭐 삼성전자가 외국 기업들에 대해서 뭐 버라이즌이라든지 뭐 NTT 도코모라는 일본 기업이라든지 뭐 캐나다의 사스텔이나 뭐 유럽의 보다폰 같은 기업들과 5G 장비 납품 수주 계약을 계속해서 따내면서 삼성전자가 이 5G 장비에 대한 수주 전 세계적인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5G 기업들 같은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자금도 어느 정도 유입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같이 시장이 좀 불안정하고 상방향으로 강하게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없는 상태에서는 좀 특징적으로 섹터를 잡아가지고 접근해 보시는 게 공략해 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지수가 어느 정도 지지선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이 유입되는 섹터를 선별해서 투자를 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관심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정식 부장께서는 철강, 은행 업종에 관심을 갖고 계시네요. 네, 이 철강과 은행 뭐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좀 전에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은 염두해 두고 이 종목들을 좀 선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리 인상은 당연히 은행주입니다. 지금 은행주들이 특히 뭐 KB금융 뭐 대표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초에 주가 좋다가 이 주가가 조금 밀리는 그리고 횡보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요.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이 기대감들이 실적 1분기 실적 상당히 좀 좋았었죠. 근데 1분기 피크아웃 논란이 한번 있었고요. 카카오뱅크의 상장이 금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은행주들이 좀 좋지 않은 그런 이 수급적으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은행주들 이 본연의 가치만 보더라도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금리가 인상된다라면 은행주들 지금 뭐 최근에 뭐 예대마진 상당히 좋습니다. 대출금리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최선호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 쪽에 있어서는 이 철강주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인플레이션이 되면 상품 가격이 올라갑니다. 뭐 가장 대표적으로 이 귀금속이라든지 그리고 이 철강이라든지 이런 쪽 가격들 많이 상품 쪽 가격이 올라가는데요. 상품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 철강주들은 이런 부분들과 함께 또 주가적으로, 가격적으로 상당히 좀 매력적입니다.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올라가는 사실은 상승에 대한 초입 부근입니다. 이 2021년 실적 피크아웃 논란들이 있었지만 22년도에도 마진 스프레드는 상당히 좋을 것으로 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철강주들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수혜 그리고 이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보시면서 하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의 은행주, 철강주를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이대규 대표님. 네,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태 말씀드렸던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G 쪽인데 지금 이 5G 쪽에 대해서 자금이 조금씩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뭐 서진 시스템이라든지 몇몇 기업들은 이미 주가 상승폭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은 오이솔루션이라는 기업입니다.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광트랜시버 국내 점유율 1위 기업인데 이 광트랜시버 같은 경우는 유무선 통신에서 필수 장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필수 장비를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해외에서 5G 장비에 대한 수주를 따오게 된다면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삼성전자가 전 세계적으로 이 5G 장비 점유율이 높은 편이 아닙니다. 약 7%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7% 정도 되는 점유율을 20%까지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에 따른 수혜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뭐 메타버스다 뭐다해서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이슈들도 사실 이 5G가 제대로 안착이 되고 제대로 기능을 발휘해야지만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메타버스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5G가 꼭 성장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꼭 성장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대선 후보들도 이 5G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 업종에서는 뭐 방금 전에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뭐 은행이나 뭐 철강주도 굉장히 좋은데 이제 좀 작은 섹터를 보자면 이제 5G 같은 경우도 메리트가 있다라는 말씀. 그래서 오늘은 오이솔루션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5G 관련주 오이솔루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